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국방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점호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족 인류 평등의 대의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원케 하노라 하는 기미 독립선서를 통해 민족 자주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통절히 선언한다. 안으로는 봉건 왕조의 부패 폭정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선 구국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면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의 깃발을 세운 3.1혁명은 우리 민중의 자주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정표였다. 이로써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체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순국선열들 피해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은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참화를 거쳐 1953년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고착되어 벌써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반도는 강력한 외세와 이에 결탁한 분단 독재 권력이 동족 간의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4.19 혁명을 비롯해서 유신 독재 타도투쟁,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그리고 빛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우뚝 선 선진 민주국가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다 어찌하랴?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허무는 데는 순식간이라더니 윤석열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자칫 치명적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저들의 태도에서 보듯 친일 외세 추종에 더하여 전쟁 불사를 외치는 이 막무가내 정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빠져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일방적 단극체제로 세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굴기하는 중국의 팽창으로 이제 세계는 다자적 다극체제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민심과 민생을 아롱곳하지 않고 시대 착오적인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열중하는 윤석열 정치 검찰 집단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맡길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도 일본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한 세월의 역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발판 삼아 호랑이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되 소의 신중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의 거센 도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디라고 숨을 곳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마땅히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당면한 주권적 과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국민주권, 참정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도한 검찰권과 무절제한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삼권분립 파괴,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을 바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원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양자독제도는 양당제도는 이제 대의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 같은 김한수를 짜임하는 기존 정치 세력들의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위해 비롯한 정치개혁은 물론이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주권이요 참정정권이다. 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언론정황은 권한유착 언론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혼란상이다. 주류 언론은 이미 정권에 굴종하여 부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여론조작의 사활을 건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자유라는 기본적 민주적 기본 질서를 뿌리채 짓밟고 있다. 방송 매체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의 행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의도적 가짜뉴스, 편향뉴스로 시청자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오로지 진실만을 전하는 당당한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셋,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브레튼 우즈 및 WTO의 합의적 개방체제가 무너져가고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실익과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패권정책에 주눅들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공, 브라질 등 유력 개발도상국과의 정부 및 시민사회 간 교류를 넓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주권을 향한 필수 조건이다. 네, 노동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국제기준의 노동권과 작업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사상적 음해, 사찰을 통한 노동자 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가서. 다섯, 민생 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 속에 동반되는 물가구와 실업 불안, 그리고 고금리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호정책, 내수기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식량자급 등을 위한 민생주권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여섯, 민족주권,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정의,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민족을 편가르는 국가보안법 등 그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추진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 정권과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교전 당사국 4자 회담에 나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 대화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정전협정 70년을 이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7. 생명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 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 우선주의에 의한 생태 파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사는 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 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 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재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생태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엄청난 천재지변 그리고 일상화되어버린 1급 전염병의 창궐 등에 대응하는 실천적 생명주권이 바로 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 닥쳐오고 있는 전쟁의 위기이다. 동족 간 상잔으로 강대국 대리전쟁을 치르는 바보짓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 보라, 미소 냉전 분단 시대에는 미군의 장기 주둔을 획책했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까지 포함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사주하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열어주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 외세에 굴종해온 분단 기득권 세력이 덩달아 부화 뇌동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자초하는 망국적 행태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104년 전 일제의 총공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 개묘년에 오는 우리는 무도한 세력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민족 자존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국민들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검찰 독재 인생과 전쟁의 이름을 받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오래 만천하에 선포한다. 3.1혁명 104주년을 맞아 검찰 독재 인생파탄 전쟁 기지를 받기 위한 수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제가 외치면 똑같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 실현하자! 국민주권 실현하자! 언론주권 확립하자! 언론주권 확립하자! 경제주권 확장하자! 경제주권 확장하자! 노동주권 보장하라! 노동주권 보장하라! 민생주권 확보하자! 민생주권 확보하자! 민족주권 확립하자! 민족주권 확립하자! 평화주권 확보하자! 평화주권 확보하자! 생명주권 확보하자! 생명주권 확보하자! 검찰 독재 저지하자! 검찰 독재 저지하자! 한반도 전쟁위기 막아내자! 한반도 전쟁위기 막아내자!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민생 파탄 윤석열은 물러나라! 민생 파탄 윤석열은